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 11월, 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월 말씀하셔야죠.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M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업자로서 쓸 명확하게 때는 위증하신 거고요. 아니, 장경태 이따가 바로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엄영수 증인 잠깐 예. 일어나 오셨어요? 방금 발언 하시는 거 예. 기억하시죠? 예. 그 2019년 5월에 비서실장 취임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하셨죠? 3월에 했습니다. 2월에 했습니다. 2월에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북사업에 대자도 몰랐다. 대북사업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할 거였으면 500만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왜 보내겠습니까? 예. 오해하고 계시다. 다들 이렇게 쓰셨죠?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 이전에는 대북사업, 쌍방울 관련 대북사업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예,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북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서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엄영수 PC 카카오톡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예, 서류입니다. 예. 엄영수, 예. 방용철, 예. 김영수, 장석환, 예. 박철준, 송진아 대화 내용 2018년 12월 26일 대화 내용자입니다. 예. 여기 12월 27일, 뭐 28일 이 당시에 조사보고서에 따니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준비하려고 진행하려고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검찰 수사 예. 기록서고요. 예. 피의자 방용철은 위 자료가 회장님 즉 김성태에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전혀 예.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 N 프로젝트가 대북 사업의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서 대우 건설 인수하려고까지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2018년 12월 27일 날 카톡이 다 있고 언제 초대돼 있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 기록 로그 기록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2018년 12월에 이 단톡방에서 다 논의하셔 놓고 왜 모르신다고 발뺌하세요? 두 장짜리 아까 투페이퍼로 다 보고하시잖아요, 회장님한테. 2018년 12월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아, 의원님께서 아까 제 말씀 거예요.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맨날 오해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의원님. 대북 사업에 대자도 몰랐다면서요. 그러면 의원님, 대북 사업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8년도 12월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 사업에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 M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업자로서 쓸 명확하게 때는 위증하신 거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셨는데 몰랐다고 대자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기가요, 위원님. 아니 들어가세요. 제가 다른 분한테 김광민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예. 아니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제 질의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사실 거짓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아니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는데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듣고 계세요. 불만 있으면 다음 발언 자기 발언 시간에 하시고요. 왜 자꾸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감탄사를 냅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자, 그러니까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요. 아니, 위원님,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잠깐 자유가 있으라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영수 증인. 예. 지금 의사 진행 발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아니, 자, 위원님, 제가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왔는데. 엄영수 증인. 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장경태 의원도 조용히 하시고요. 위증했다고 하십니까?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엄영수 증인. 예. 지금은 예. 회의 진행이 중단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소용도 없어요.